자, 이제 세 번째 마을로 가기 위한 터널을 달려야 되는데, 이게 제2광산이고, 어디 보자. 도깨구리가 독악이었지. 그럼 땅. 맞을 거예요, 독악. 그래서 머드쇼. 아마 원킬은 안 날 것 같아요. 역시. 독 걸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몬스터블로 되겠지? 아니 20레벨 때면은 초반이니까 이게 이걸 슈퍼볼로 잡으면 왠지 아깝단 말이에요. 아무튼간에 쟤는 뭐였지? 어? 숨었어? 그걸 숨어? 어 비트 나왔네? 괜찮아, 아직 선두 강챙이 아니야, 실력챙이야. 유니란 에스퍼. 에스퍼 벌레 없지? 그냥 자속기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다음. 쟤 너무 귀엽지 않나? 진짜 보디템 차광이 나와봐. 이게 딜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척사강 연속 자르기가 너무너무 센 이유가 그거 같아. 일단 첫째로 얘가 특성이 테크니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력 60 이하인가 40 이하 기술을 데미지가 올라가. 거기다가 연속 자르기는 자석기야. 거기다가 은빛 가루로 해서 벌레 타입 데미지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겁나 센 거 같아. 이게 지금 위력이 뜨면은 아 40으로 떠있긴 하지만 사실상 40이 아닐 거야. 이러면 더 없어? 그니까 이거 20회 끝 한 번만 내보낼게요. 아! 이거 그냥 포니타 아니다. 얘 가라르 포니타야. 에스퍼. 아니 페어린가? 가라르 포니타? 페어리다 페어리. 좋진 않은데? 돈 때문에 갖고 온 거긴 한데 일단 독가루. 아! 그걸 특성으로 막네. 에헤이 에스퍼 쓰네. 괜찮아, 랩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시프 꽃은 내구가 좋으니까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좀 세게 맞았다. 혼란이 걸렸어? 오케이 컷. 돈 개꿀.
이게 누구 나올까? 간단지도 나오네. 어? 잠깐만! 아하! 깜빡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지. 스텝. 쟤 뭐였지? 일단은 폭포 오르기 쓰고 봅시다. 얼마 안 되나? 거기서 리벤지를 쓴다고? 어간데? 좀 아픈데? 아픈 거선. 기습을 쓸 수 있다고? 그럼 난 못 때리잖아. 아니네? 그 기습이 아니구나. 아! 그걸 죽이네. 안 죽였으면 했는데. 야, 쟤 경험치 엄청 많이 준다. 잡을만한데요? 방금 걔가 이름이... 아니 이걸 좀 잡은 순서대로 못 보나? 매더였나? 어디까지 가야 있는 거니? 땅 강철. 강철이라 내구가 좋구나. 땅 강철. 일단은 풀꽃이를 선두로. 산차원? 이거 바위잖아. 별로 좋진 않아. 예림이가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지 않을까? 버틴다. 성공 박으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일단 레벨이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 좀 빡센데. 이대로 배틀 계속 이어가는 건 좀 빡센데. 그러면 집에 갔다 오기엔 귀찮거든요, 솔직히. 그럼 회복약 써줍시다. 이번에 거품부터. 급소마다니 무슨? 맞네. 야 쟤는 공격도 꽤 높다 얘가. 막치기로 피 한 번 더 빼고. 에헤이 그걸 또 기술이. 어우 야 너무 안 닿는데? 이거 슈퍼볼. 오케이. 없다. 저한테 가보고 싶다.
단굴? 네. 들어가. 얘 지나면 뭐 되더라? 옹굴참인가 그거 되던가? 아니 근데 야생 포켓몬보다 레벨이 낮으면 어떡해. 경험치가 안 되잖아 이게. 으라차? 게임. 아 너무 약한데 애들이. 응? 경험치를 좀 벌고 싶은데 너무 약한 애들 나오는데. 어 옐단이다. 이게 뭐함? 아 호브도 같이 와? 나 혼자 2대2 하는 게 경험치 더 먹어서 좋은데. 아니오 하면은 나 혼자 싸우나? 슬라이. 둘 다 아카이브네. 슬라이브. 어? 우리야, 폭슬라이 때릴 수 있니? 너 또 웅크리기만 쓰지 말고 제발. 어, 첫 아 에헤이, 그걸 못 맞춰 이. 아니 어떻게 그걸 못 맞춰? 오케이 좋았다.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를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날 가리기를. 10폭탄은 단일이지. 그치. 10폭탄이 더 세긴 한데. 거기서 할 길을 쓴다고? 야! 마빈노! 아헤이! 아니 그게 바로 마비가 걸려. 얘는 깜짝대기 잘 쓰는 거죠. 이거는 잠깐만. 네, 보스트 내보내면은 겁나 뜨까 맞을 거예요. 그럼 사실상 세초비 아니면 척다광인데 이거는. 사거리. 아프다? 야! 야 옆에 있는 애를 먼저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대어 가리기 혹시 안 되네. 아니 하나 먼저 자르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냐. 그럼 완전 다른 애를 치겠네. 사광 기충전? 아닌데 스라크는 이거 탈춤 배우는 게 나아.
오케이, 두 번만 때려. 아, 끝내진 못해? 거기서 판짱이 나오네? 오, 격투. 야, 꿀. 이거를 날개치기를 쓰면 아마 확정 킬일 텐데. 그냥 연속 다르게 한번 더 쓸래요. 3스택이기도 하고, 원래 딜이 세기도 했고. 아. 진화 안 한 초기형이라서 너무 경험치 적은데? 돈 많이 벌었다. 그래. 일단은 그래도 뒤끝이 없어. 깔끔해. 영무원이 여긴 왜 있을까요? 두더리요. 땅강철. 예림이 밥이죠? 롱스톤? 예림이 밥이죠? 밥이 없죠? 얘가 땅밥이었나? 그래서 아마 물 레벨이었던 것 같은데. 좋아. 땅 타입이 올라가? 굳이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 모래 지옥이네? 배울 수 있는 애 없어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네요. 이러면 되는 건데. 어, 순무님이다. 여기 물 타입이 있어? 아, 진짜? 순무님 장난 아니었나봐, 원래. 그런데, 물 타입 하나 있으면. 다 잡죠? 될 거 아니죠? 좀 아쉽겠다. 이거 뒤로 잠깐 돌아가보자. 뭐 없나? 얘 때문에 강제로 나왔어. 응, 알아. 어, 꼬지모다. 아, 여기 뭐 없네. 에헤이. 야부엉이다. 또 가스다. 이쁜 애들 많네. 한 마리 또 있다. 붙어, 아줌마.
응? 거기서 하필 멍파치를? 괜찮아, 나 머드쇼도 있잖아. 초기형이라서 분명 내구가 약해요 얘네. 그래도 원킬은 안 났네. 일단 원킬 안 나면 맞아야지. 그럴 수 없지. 20% 또 진화까지 2레벨 남았네. 다량 필요 없어. 넌박기 박스기 기본이 비행. 오르박제 진화형이네. 혼란망 걸지 마. 그걸 또 성공을 때려? 얼다바람이 약한데 연습이 참 이뻐. 그래서 못 버리겠어요. 9600원. 좋아. 역시 사모님들이 돈이 많으셔. 나 이분들 눈이 너무 무서워. 역시 경찰관은 가리지. 지원통이야 지원통. 공격력 1랭크 다운. 야, 한 마리야? 하트하트 신통이야? 그 뭐야? 오! 좋다! 얼다바람이 더 셌구나 얼음뭉치보다. 명중률이 5 낮지만 5500원 개꿀. 좋아. 다 날개지. 좋아. 날개 좋아요.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나? 잠깐 볼까? 맞는지 한번 볼까? 아, 안 돼? 하루 쉬고 오래요. 그러면은 포켓몬 센터 가서 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룩도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챌린지 하러 가자. 아, 깔끔하게. 순무 그냥 예림이만 나가면 잡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